반려동물 입양하세요. 네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개와 고양이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게 되는 길고양이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안내서 책은 10년 넘게 고양이 관련된 책을 내신 이용환 작가님과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지은 책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구에서 고양이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천국에서 당신의 처지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작가 로버트 앤슨 아인라인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전만큼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자체와 여러 단체에서 여러모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항상 퇴근길에 만나는 길고양이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는 게 저의 하루 일과일 정도입니다. 동물 학대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는 요즘, 한 생명의 위에 있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